경장육사입니다. 경장육사는 죽순 데쳐야 돼요. 불 많이 쓰니까 데칠 수 있을 때 빨리 데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파를 물에 담가서 매운맛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마늘 생강채 금세 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바꾸냐면 돼지고기 초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춘장 볶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장육사 전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네 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불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데친 죽순은 찬물에 헹궈놓고, 안 끓인다면 그냥 얼른 치워놓으세요. 자, 저는 대파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파는 그냥 심을 안 가르고 안 빼고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뻣뻣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을 갈릴 거예요. 반을 완전 똑 자른 게 아니라 윗부분 반 정도까지만 칼집을 넣고 이렇게 굵은 심지를 좀 빼겠습니다. 양이 부족하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일단 우리 요구사항에 보시면 어슷하게 채 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썰면 안 되고 어슷이요. 요구사항대로. 근데 이제 가늘게 써는 게 좋아요. 최대한 가늘게. 그리고 5cm면 여기가 5cm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버리지 마시고 밑에 깔아주세요. 최대한 가늘게 썰어봅니다. 바닥에 깔 겁니다. 이걸 갈랐다고 이렇게 해서 써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시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생긴 대파 모양대로 그냥 가늘게만 썰어주세요. 자, 썰어서 물에 미리 담가 놓으세요. 매운맛 제거. 자, 이렇게 담가 놓고 다른 작업 하시면 됩니다. 자, 죽순 방금 데쳐놨죠? 5cm. 이건 채 써는 거라서 빗살 필요 없어요. 빗살 확 잘라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떠서 채 썰어주셔도 되고요. 자, 죽순도 고기와 같이 섞는데요. 경장육사는 전체적으로 가늘면 이뻐요. 그래서 두툼하게 말고 한 0.2? 0.1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썰어보세요. 최대한 가늘게 튀지 않게. 죽순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채. 자, 마늘은 채입니다. 편, 안 어울리잖아요. 갑자기 편 썰면. 채 썰어줘야죠. 다 채면 채. 중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면 다 채고요. 편이면 다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만 딱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어슷채구나. 마늘, 채. 생강은 그럼 또 뭘까요? 채겠죠, 당연히. 네. 근데 대파만 어슷. 그러니까 여기서 채를 썰어서 대파를 볶기에는 대파가 깔게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어슷으로 가면 돼요. 자, 생강 가늘게 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다 하고 나면 돼지고기 갑니다. 자, 돼지고기는 꽤 많이 나와요. 넉넉히 다 하셔야 돼요. 자, 기름 있으면 기름 같은 거 제거하시고 막 금막 이런 것도 다 제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썰 수 있으면 그냥 썰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포 뜨는 게 좋으면 포 떠야 저는 얇게 나와요 하면 포를 떠보세요. 또 얇게. 그 다음에 결대로 하면 좋은데 그래야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결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이거 결대로 하다가 너무 짧아져요. 그럴 때는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얇게 떴고 또 끊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채 썰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얇게 떠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 썰게요. 시험 때 거의 녹은 거 나오죠? 그래서 썰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얼어 있는 거 써는 거보다 녹은 걸로 써는 거 연습하세요. 자, 요거 밑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간장, 청주. 근데 간장 하나는 안 되겠네요. 고기가 많으니까. 간장 한 큰술, 청주 한 큰술. 자, 이렇게 밑간을 좀 해놓고 좀 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안 또 시험 때는 다른 과제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경장육사에서는요, 팬이 하나라면 초벌을 먼저 하고 춘장, 그 다음 볶기를 들어가세요. 춘장을 먼저 하면 후라이팬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초벌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청주나 간장이 많으면 따라내세요. 자, 그 다음에 흰자는 한 수저로 안 돼요. 양이 많으면 두 수저, 세 수저 들어가야 돼요.
노른자는 안 쓰고 여기서는 흰자로만 합니다. 우리 초벌할 때는 항상 흰자로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품 내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밑간 한 대다. 네, 두수저 가까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코팅하는 거니까 이거는 손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보세요. 오, 되게 매끈매끈하게 됐어요. 그러면 딱 맞네요. 두수저. 그 다음에 가루는 흰자의 반. 자, 그래서 이것도 골고루 이렇게 섞어보시고. 근데 청주가 조금 있어서 그랬나? 조금 수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루를 아주 조금씩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온도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온도 체크할 때는 물기 없게, 손에 물기 없게, 젓가락에 물기 다시 한번 체크, 꼼꼼히 체크, 안 다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에 젓가락을 넣어보고 뽀글뽀글 기포가 아주 약하게 생기면 바로 들어가면 돼요. 기포가 이제 생겨서 들어갈 건데 들어가자마자 막 크게 푸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뭉쳐져요. 그래서 얼른 풀어주시고, 온도가 너무 약하면 흰자와 전분이 떨어져 나와서 되게 지저분해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뭉쳐집니다. 넉넉한 기름에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초벌. 자,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하나씩 건지시든가, 아니면 뭐 기름통이 있거나 그릇 다른 거에다가요 바로 덜어주시면 돼요. 겉에만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건져서 고기 초벌한 거를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장 넣어볼게요. 자, 기름을 일부러 좀 남겨놨어요. 네. 춘장할 때 볶는데 사용하려고. 초벌한 기름 춘장 볶으셔도 돼요. 춘장이 1이면 기름은 두 수저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춘장이 한 수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볼게요. 시험 때는 일단 받은 거 다 볶아보세요. 그리고 조절하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춘장을 볶아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막 이렇게 흩어놓으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볶아세요. 구멍이 뽕뽕 생길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양이 작기 때문에 1, 2분 정도밖에 안 볶아요. 기름이 튀겨지는 거예요. 춘장도. 그래서 장보다 2배, 3배 정도의 기름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냥 기름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요. 그 다음에 장이 팬에 좀 붙었다면 이때 이제 살짝 닦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볶는 걸 바로 쓰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장이 흩어지죠. 너무 건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거칠죠. 거칠어지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름을 이용해서 볶음하셔도 되고요. 기름이 조금 지저분해졌다면 그냥 새 기름 이용하세요. 저는 경장육사 소스 만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춘장 한 1.5에서 2 사이 정도에 설탕 하나, 그 다음에 간장 하나. 짜니까 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춘장도 짜요. 그리고 굴소스 하나. 시험장에 굴소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병채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종이컵에 덜어 나올 겁니다. 청주. 그 다음에 물이 여기서는 컵이 아니에요. 큰 술이에요. 두 큰술, 세 큰술 그냥 살짝만 끓여주면 되니까 한 컵 넣지 마세요. 한 컵 넣으시는 분 또 많아요. 그리고 경장육사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또 물녹말을 안 만드세요. 물녹말 조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 하나, 물 하나. 이거 다 안 쓰거든요. 근데 일단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반 큰술 반 큰술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경장육사 들어가세요. 자, 또 가장 먼저 뭐 볶을까요? 향채죠. 마늘, 생강. 기름 뜨거워지면 볶아서 향내 주시고. 자, 향이 좀 나면 죽순 넣고요. 이때 청주랑 간장 넣으셔도 되고요. 오래 안 하니까 바로 소스 넣을 겁니다. 소스가 좀 많은 것 같으면 일단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넣어봐요. 그리고 또 넣어도 돼요. 다 튀어요, 춘장은. 사방대로 다 튀니까 불 약하게 놓고 하세요. 바로 다음 거 넣어야 됩니다. 돼지고기. 초벌이라서 100% 익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춘장하고 이렇게 잘 섞여지게. 딱 좋죠? 네. 너무 까맣지도 않고, 거의 멀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가 없다 보니까 물농만 넣는 걸 까먹으세요. 그래서 물농말 미리 만들어 놓고 까먹지 마세요. 자, 물농말은 한 번에 넣으면 떡집니다. 여기까지 잘 해놓고 조금만 푸세요. 그래서 조금 더 윤기 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참기름. 자, 이렇게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파. 미리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좀 빼놓으셔도 좋아요. 자, 물기 뺀 대파는 면보까지 한번 이용해서 물기 제거하셔야 돼요. 그냥 담으면 검은 거 지저분한 거 다 만나서, 춘장하고 만나서 음식이 지저분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사이즈 안 맞는 거는 밑에 좀 까시고. 그 다음에 대파가 생각보다 양이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요, 가장자리에 조금 더 까세요. 가운데는 고기 넣을 거니까 좀 이렇게 비워놓으시고, 그러니까 양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어떤 대파는 진짜 풍성하게 나오고 어떤 대파는 이렇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대파가 잘 보일 수 있게 플레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길쭉길쭉한 거 눈에 보이게 더 담아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양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담을 때 잘 쌓아 담아주세요. 잘못하면 이런 데 막 이렇게 가요. 자, 사이즈 안 예쁜 거 또 바닥에 깔아주시고, 은근히 경장육사가 고기를 기름에 초벌하고 춘장도 붓고 해서 조금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게 되면 기름이 흥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모양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닦아야죠. 전량 제출하세요. 자, 마무리도 잘 닦아서. 근데 대파에 이렇게 춘장이 묻으면요, 한번 씻어서, 차라리 씻어갖고 다시 닦아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그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닦으면 옆으로 번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담을 때도 경장육사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경장육사에서 중요한 건 대파 매운맛, 그다음 가늘게, 그다음 춘장 비율. 춘장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 춘장은 보통 1인분에 한 큰술이거든요. 100g당 한 큰술이라고 잡으면 돼요. 돼지고기 100g당. 시험 볼 때 100g이 넘게 나오죠. 그다음에 체가 가늘어야 돼요. 이렇게 뭉쳐지면 안 돼요. 초벌 못 하시는 분 많은데 초벌을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마늘, 생강, 죽순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굴소스. 우리 자격증에서 굴소스 들어가는 메뉴가 별로 없죠. 그런 것들 양념 레시피는 기본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경장육사 완성되었습니다.